개구적 착이라고 그래서 법사가 등단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았다가 입도 떼지 않고 내려가는 선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1법문이요. 그 다음 법문이 주장자를 이 소식을 아느냐. 주장자 세 번 치고 내려가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제일 못난 법사가 마이크 끼고 이렇게 여러 말씀하는 것이 세 번째 제일 못난 법사예요. 1법사, 2법사 지나가고 제일 못난 제3법사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준령 조명 16억 고운 토굴 거수인 금경산녹 천영농 백년개화 반현고하니라나 큰 산 세우는 깊은 골짜기 외로운 토굴에 사는 나그네 부지런히 밭 한때기 농사 짓더니 자갈밭 이랑에 핀 연꽃 한 송이 근수 1년 시심마 일심정진 이무심 동산명월 조천강 심지검성 도은하니라나 한 생각 열심히 닦고 닦아 올곧게 정진하여 무심을 이루었네. 동산에 뜬 밝은 달은 천강을 비추고 마음에 뜬 샛별은 은하를 건너네. 법사가 늘 땡초만 하다가 주지하고 뭐 정원의 국장 북장하고 뭐 정회 의장 전부 땡초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회 의장을 그만둔 64년도 그때 내 나이 64세에 64년도가 아니고 내 나이 64세에 진짜 중노를 한다고 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봉암사에서 3년, 수덕사 정해사에서 3년, 6년을 살았습니다. 선빵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옛날에 듣기는 했어. 우리 노보살님들이 선빵에 가서 문고리만 한번 잡고 가도 다음 생에 복 받아가지고 중노를 한번 잘 보겠다고 노보살님들이 선빵 가면 꼭 문고리를 잡아보고 갑니다. 선빵에 살아보니 복이 있어요. 선빵에 확실히 복이 있어요. 전국에서 공양금이 들어오는데
먹는 것은 그 사중에서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는데 그게 다 들어가지만 현금이 오는 것은 현금이 봉투로 현금을 막 보내거든요. 공양금을. 그것은 수자들이 선방에서 서기를 따로 두어 서기를 따로 두어 가지고 그 서기가 100일 동안 모읍니다. 모으면은 제일 적게 나오는 절이 한 300만 원 나와. 많이 나오는 절은 수덕사 정회사 같은 데는 나갈 때 노는 돈이 주머니에 넣는 돈이 600만 원을 넣는다. 주지하는 것보다가 몇? 한 대여섯 배 나왔으면 주지는 한 돈 100만 원 못 써. 주지가 한 절에서 한 돈 100만 원 못 써. 대중이 먹고 살아야 되고 대중 보시 줘야 되고 주지는 돈 100만 원 못 쓴다. 판공비 100만 원 정도 써. 근데 선방에 앉아 있으면은 공부하고 나머지 챙기는 게 그렇게 많이 600만 원씩 챙기니까 아무도 안 나가. 정회사에 좌복이 몇 개냐? 24개라. 24개면은 나가는 사람이 하나 아니면 둘이요. 선방에 방장 스님이 지금도 설정 스님이라고 훌륭한 스님이 방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 설정 스님이 방장을 했어요. 내 옆방에 있고 내가 그 옆방에 있고 둘이 잘 살았어. 더 이상 3년 살고 나니까 미안해서 내가 못 앉아 있겠어. 그래서 내가 설정 방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평생 앉아 있어도 좋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젊은 수자가 앉아 있어야지 늙은 내가 계속 앉아 있으면 되겠냐? 젊은 수자를 위해서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놀란다. 그 이후에 제가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 우리 절에서 차 한 대 몰고 그냥 전국 방방곡곡 이산 저산 이 해변 저 해변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놀지. 선방에 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줘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 앞에 읊은 노래 개송이라고 그래. 개송. 끝나는 시간인데 노래도 멋지게 한 서너 곡 뽑겠습니다만은 이 법문하기 전에 하는 이것도 맨 옛날 노래라. 노래. 옛날 중국 의산에다가 범패에다가 훌륭한 부처님 말씀, 보살들의 말씀, 스님들의 어록을 얹어가지고 개송을 얻는 거예요. 노래, 노래. 이것을 법회 전에 먼저 마음을 편안케 안정시키는 의미에서 개송을 얽고 나마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법문이라는 것이 8만 4천 법문, 부처님이 49년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부처님이 49년 설법한 것을 교라고 그래. 교. 부처님 말씀을 교. 부처님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거든. 그 부처님 마음을 선이라고 해. 선. 그래서 선종, 교종, 양종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종도 부처님의 말씀, 선종도 부처님의 마음,
다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을 교정, 선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금강경을 위해서, 금강경을 위해서 반야심경, 반야심경 제일 줄인 것이 반야심경. 그 다음에 금강경. 부처님이 제일 한 12년인가, 아함부는 한 8년 설하셨고, 그 다음 이 금강경을 유지해서 이것을 무슨 경? 그것을 한 12년 설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강경이야. 반야부라 그래가지고 반야부. 아함부를 8년 했다면 반야부를 금강경을 유지한 반야심경, 금강경, 반야부 이것을 제일 오래 설하셔서 12년인가 18년 설하셨다고. 그 금강경이 반야부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경이 금강경인데 금강경을 한마디로 딱 줄이던 것을 사구계라고 그래. 사구계. 금강경 사구계는 무엇이냐? 알아? 금강경 사구계. 금강경 사구계. 금강경 사구계. 육조스님, 육조스님, 달마스님한테 이야기해서 금강경 사구계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금강경 사구계.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안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사구계 넉자 넉자 여덟자 글자가 있어. 그것이 금강경을 싹 줄여놓은 것이라. 금강경을 딱 한마디로 설명해놓은 것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란 응자, 응할 응자. 없을 무자. 바소자. 머물 주자. 머물 주자. 머물 주자. 주지할 때 머물 주자. 인변의 주인 주자. 머물 주자. 이생기심. 말이열 이. 날생. 거기. 마음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제 글자 다 알았어요? 이제 쓸 줄 알아? 응. 응할 응. 무 없을 무. 바소. 머물주. 그 다음 말이열 이. 말이열 이. 날생. 거기 마음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주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뭔 말이냐? 그 뭔 말이야? 응당이 주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주함이 없이 애착하지 말고, 애착하지 말고 네 마음을 바라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마음을 발하는 것인데 살아감에 있어서 뭘 하지 마라. 애착하지 마라. 애착하지 마라. 자, 여러분이 영감을 애착하면 못난 부인이 됩니다. 애착하지 않아야 잘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영감하게 너무 애착하면은 그게 허물이 돼서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못난 마누라가 되는 거예요. 잘난 마누라, 좋은 여자, 이쁜 여자가 되려고 하면은 영감한테 절대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요. 집착하지 말고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문 글자 중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
그러할 연자가 있어. 그러할 연. 대자연 할 때 연자 쓸 줄 알아? 여러분들이 대자연 할 때 연자 아주 좋은 글자요. 그 열자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그러할 연자. 자, 저녁석 그러할 연자 어떻게 썼느냐? 대자연 할 때. 대자연 할 때 그러할 연. 저녁석 자는 점이 하나지만 점이 두 개야. 그 다음에 옆에 큰 대자 써. 위에 점 찍어. 개견자라. 그러니까 개견자라 하지 말고 점 두 개 찍은 저녁석자 옆에 큰 대자 쓰고 점 찍고 밑에 불화자. 점 네 개 떡떡 찍으면은 대자연할 때 연자예요. 그러할 연자예요. 그게 그러할 연자. 그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려니 사는 게 그러할 연자요. 그러려니 삶은 그게 대자연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스스로 즐겁게 사는 것이 그러려니 사는 거요. 그러할 연자가 한문 글자 중에 제일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될 글자입니다. 그러할 연자 쓸 줄 알아? 그러할 연. 저녁석 돌 점 두 개. 저녁석 점 두 개. 옆에 큰 대자 위에 점 찍고 밑에 점 네 개 딱딱 찍으면은 이게 그러할 연자야. 그러할 연. 그러할 연자를 늘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금강경의 사국에는 억무소주 이생기심, 무심, 무착, 무집착. 무심으로 살아야 되고 무착으로 살아야 되고 무집착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살면 그것이 금강경 사국의 대로 사는 것이요. 그러려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8만 4천 법문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49년 설법했기 때문에 그것을 8만 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8만 대장경의 사국에는 무엇가? 금강경의 사국에는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었는데 8만 4천 법문의 사국에는 뭐야? 8만 4천 법문. 8만 4천 법문의 사국에는 신적시불, 불적시심입니다. 8만 4천 법문을 위로 끼고 위로 끼고 좌로 다 끼고 다 외도 딱 줄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 부처님 말씀 8만 4천 법문이 딱 줄이면 뭐로 나오냐? 네 마음이 뭐냐? 부처다. 부처가 뭐냐? 네 마음이다. 심적시불, 불적시심. 이것이 8만 4천 법문의 사국이에요. 가사정대 경진급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문은 본자하니라나 무 가사 부처님 경을 머리에 이고 억만급을 보내도 이 몸 의자되어 온 세상 부처님을 다 모신다 해도 부처님 법전에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포교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요. 부처님 법전에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포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라. 부처님 은혜는 우리가 포교하지 않으면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포교? 이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뭐 아들, 딸 뒤로 나온 사람 누가 있어? 영감 뒤로 나온 사람 누가 있어? 부인 뒤로 나온 사람 누가 있어? 이 가족이 다 나온 사람 누구야? 자기 가족도 포교 못하는 사람들이요. 부처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어. 그런 사람들을 한두 사람 가지고 되나? 다 그래 해야 돼. 다 해야 포교가 잘 되지. 부처님 믿으시오, 부처님 믿으시오. 이리 해야 부처님 은혜는 갚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하나 조계사 법당에 못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뭐 부처님 은혜 갚을 길이 없는기라. 그래가지고 심적십을 불적시심. 네 마음이 뭐냐? 부처다. 부처가 뭐냐? 네 마음이다. 이 뭐 딱 끝내준 거 아니고 그만 네가 부처다 얘긴데 내가 부처 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저 영감쟁이를 이놈의 영감탱이야 하지 말고 부처님 앉으세요. 부처님 공양 드셨습니까? 부처님 안 주무시오? 아니 주무셨습니까? 이래 하면은 그만 내가 부처 되는 거야. 내가 부처 돼야 이 사바세계가 정토가 되고 이 예토가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불국토가. 불교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서역으로 10억 국토를 지나가면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참말은 뭐냐? 네 마음이 부처라고 한 것이 이게 참말이요.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옮겨야 될 거예요. 실천 옮기는 길은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옆에 있는 아저씨를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저 부처님 앉으세요. 부처님 일어서세요. 부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상불경 보살이라고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상불경보살 항상 불경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그런 보살이 있었어. 상불경보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당시에 상불경보살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이웃을 부처님으로 모시면은 그것이 상불경보살이 됩니다. 우리가 포교를 잘 해야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만 뭐 됐다 해대 뭐 하노? 노래나 석자리 하면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꽃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얼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영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이하게 봄날은 간다. 열아홉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떤 구름 흘러가는 신장로길에 새가 울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아직 두 개 더 남으세요. 세월 따라 걸어온 길 멀지는 않았어도 돌아보니 차음마다 사연도 많았다오. 진달래꽃 피던 길에 첫사랑 불태웠고 지난 여름 그 사랑에 구전비 내렸다오. 종달새 노래 따라 한 세월 흘러가고 뭉게구름 쳐다보며 한 시절 보냈다오. 잃어버린 지난 세월 그래도 후회는 없다. 겨울로 갈 저 길에는 흰 눈이 내리겠지. 사공에 뺀 노래 까무을 그리며 삼학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데 부두의 새아씨 아롱쳐진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름 사
밑에 임자 취완연하다 애달픈 순전 유달산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임거려 우는 마음 목포의 노래 깊은 밤 조각 따른 흘러가는데 어찌 다 옛 상처가 새로워지나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 것을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사랑 그렇지? 누가 자신 있는 사람 일어서서 한번 하지. 이제 그전에는 그냥도 했어요. 그러다 맥혀요. 그래서 이제는 확실하게 딱 적어가지고 안 적어가지고도 잘합니다. 이제 이것도 연습을 자꾸 해야 되지 잘 안 나와요. 연습 안 하면 잘 안 나와요. 이 하는 노래도 하루만 안 하면 가사가 안 나옵니다. 늘 연습, 아침 저녁으로 연습해야 공부를 늘 해야 그래 이제 잘 나오는 것이야. 잘 나오는 것이야.